다섯 개의 물줄기가 여러 각도에서 분사되는 드럼 세탁기. 세탁기 안에서 돌고 있는 의류에 맞춰 세제수가 섬유를 관통하면서 분사하는 물줄기의 세기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허 기술이 적용됐습니다. 빨래에 강한 마찰을 주면 옷감이 상하는 단점을 보완한 대신 세제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겁니다. 이 기술은 비비고 흔들어주는 등의 여섯 가지 손빨래 동작을 구현한 기존의 식스모션 기술과 결합하면서 세탁 성능을 더 향상시키고 시간은 줄였습니다. 실제 드럼에 보시면 안에 의류가 돌아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의류의 움직임에 맞춰서 세제수를 집중적으로 뿌려줄 수 있는 물분사 인버터 제어 기술을 통해서 의류 손상도 좀 적으면서 세탁할 수 있는,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취지에서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국내하고 북미에서는 작년이죠. 21년도에 한 4천억 이상 매출이 됐고요. LG전자의 터보워시 360 가변 입체 분사 기술은 올해 대한민국 산업기술 R&D 대전 기술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. 냉장고에 세계 최초로 적용된 구형 투명 재빙 기술도 함께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. 재빙 기능이 있는 냉장고에 적용된 이 크래프트 아이스 기능은 지름 약 50mm 정도의 구 형태 얼음을 만들어냅니다. 기존의 식당이나 호텔, 음식점 등에서 고급 음료에 주로 이용되던 구 모양 얼음을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. 물이 흐르지 않는 냉장고에서 저희가 투명하게 재빙하는 기술을 말하겠습니다. 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하 반구의 트레이에다 물을 공급한 후에 결합을 해가지고 구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. 정밀 히팅 제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투명 빙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얼음이 불투명한 색을 띠는 것과 달리 물 안에 기포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재빙기에 히터를 설치해 투명한 얼음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설명. 크고 투명한 얼음은 냉동력이 9시간 가까이 오래 지속돼 차가운 음료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합니다. 구형 얼음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북미 시장에서 지난 2019년 선보인 후로 지난해 국내 시장에도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가전 1위 명성에 걸맞은 LG전자의 R&D 성과가 제품의 경쟁력과 매출에 모두 기여하면서 수출 효자 노릇까지 톡톡히 하는 모습입니다.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.